기초부터 튼튼히 쌓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황명원 선생님의 응원으로 활기찬 인트로 열어봤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아, 그 기타계에서도 네. 그 어떤 많잖아요. 깁슨이라든지 네. 마틴이라든지 테일러든지. 근데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견고히 쌓인 약간 성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레고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네. 빡빡하게 쌓여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인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테일러는 정말 세팅을 각 네. 모델의 세팅을 정말 촘촘히 굉장히 그렇죠. 영리하게 잘해놓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114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914까지 뭔가 그 레벨업 하는 그 기분도 확실하고요. 간단 명료하죠. 네, 그죠. 뭔가 모델명이 너무 전부 다 다르고 생뚱맞으면은 그 모델명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만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명확한 어떤 구도가 그렇죠. 있는 데다가 굉장히 촘촘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레벨업의 욕망을 굉장히 부추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견고히 쌓여있지만 아주 영리하고 영악하게 쌓인 성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중간 단계까지 이제 올라왔네요. 네, 거의 최고층에 올라가기 이제 그 중간쯤에 524 모델을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524 위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최고층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뭐 고층에 그렇죠. 이미 진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네, 이게 514 모델은 상판이 시더예요. 네. 네. 근데 저희 이번에 같이 리뷰를 해볼 524 모델은 전부 다 마호가니입니다. 네, 올 마호가니. 네, 올 마호가니죠. 트로피컬 마호가니에서 탑, 바디, 넥 전부 다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에보니, 그리고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베네치안 쿼더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14 시리즈의 전형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트에 터스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들에 미카르타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 있고요. 105cm의 전장에 36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에피타이저 할 때 베이비 마호가니 모델 했잖아요. 그렇죠. 그 베이비 마호가니 모델하고 그 기존의 베이비 모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사운드의 그 차이점을 마호가니의 사운드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시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414 그렇죠. 414와 이 524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마호가니 소리라는 게 저런 거구나. 거기다가 이거는 사실 그 베이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판만 마호가니고 밑에 그렇죠. 샤필레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풀 마호가니이기 때문에 치면 그냥 마호가니 마호가니 그렇죠, 마호가니 그죠? 이런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호가니의 사운드는 어떤지 로즈우드하고 이번에 성향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타도 축구판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거든요. 상판만 스프러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전 마호가니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뭐 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마호가니 사운드는 조금 더 담백하고 좀 이렇게 풍성한 그렇죠.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로즈우드 사운드는 좀 더 기름지고 뭔가 좀 칠해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이제 고기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마호가니 사운드 같은 경우에 좀 살코기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 로즈우드 사운드는 좀 더 이제 마블링이 좀 더 많은 삼겹살. 그런 구이용 고기 같은 느낌이 조금 나죠. 아, 배고프네. 네. 그죠. 약간 찜이나 수육용 뭐 그거 이제 구이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요거 일단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무게 한번 재볼까요? 네. 오 요거 1.78 아 아 1.78 아 아 이거 당했다. 1.8 갈게요. 1.8? 와 이렇게 1.8 갈게요. 20g 차이. 많이 나간다. 둘 다 확 틀렸네요. 우리 이제 좀 감이 많이 떨어졌네요. 2.01. 오. 2.01. 꽤 많이 틀렸어요. 많이 나가네. 거의 200g을 틀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보겠습니다. 네, 110이고요. 9프렛? 네, 맞아요. 여기, 네. 73이요. 73. 110, 73. 컴팩트하네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컨덴서 마이크의 네, 컨덴서 사운드부터 네, 해볼게요. 아, 소리 좋네. 그죠? 이 담백한 살코기 사운드. 네. 아, 좋다. 살코기인데 닭가슴살 같이 뻑뻑한 느낌이 아니고요. 정말 잘 구운 닭갈비처럼 야들야들한 그런 살맛이죠. 테일러 사운드. 네, 핑거 사운드 한번 해볼게요. 아, 마호가니 소리 딱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기타와 성향이 비슷하네요. 마호가니다 보니까. 좋네요. 네.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볼까요? 어우, 풍성합니다. 핑거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중저음이 굉장히 풍성하죠? 마호가니 사운드. 요걸로는 이번 코스트? 이번 코스트. 네, 네. 이번 코스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들어보고 왔습니다. 마호가니 사운드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요건 취향을 좀 많이 타요. 로즈우드냐 마호가니냐.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네. 이건 좀 마호가니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절대 안 치시더라고요. 무조건 로즈우드. 저 같은 경우는 네, 로즈우드. 네, 그렇죠. 네. 또 L 시리즈를 또 메인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또 L 시리즈가 로즈우드 소리가 아주 제대로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그 가벼운 사운드나 그런 좀 뭐랄까 담백한 사운드 위주로 이제 스트로크 연주하고 할 때 마호가니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서 저도 예전에는 완전 로즈우드파였는데 이번에 쓰는 기타를 치면서 마호가니와 로즈우드는 이제 뭔가 선호에서 약간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로 좀 바뀌었어요. 아하. 저도 예전에는 로즈우드 선호가 훨씬 컸거든요. 아. 근데 마호가니가 이게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근데 정말 좀 취향을 많이 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마호가니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렇죠. 시도를 해보시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마호가니를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항상 왜 또 선입견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특히 또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가 마호가니보다 목재 가격이 더 비싸요 사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마호가니랑 로즈우드 모델들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로즈우드가 한 1, 20만원씩 비싸니까. 그렇죠. 같은 모델인데도 M이랑 R이랑 해가지고. 그렇죠.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로즈우드보다 마호가니가 왠지 하급 기타인 것 같다라는 네. 미묘한 선입견이 생겨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운드 성향 차이고 그냥 목재 가격이 좀 더 비싸서 그렇다라는 걸.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네. 목살과 삼겹살은 취향 차이다. 그렇죠. 목살과 삼겹살은 취향 차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차이는 그런 사운드 성향의 차이이고 기름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리별로 고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취향 차이고요.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하고 정갈한 마호가니 사운드의 진수. 네, 오이사 씨 이 전대 탁주대 전 몇 대 몇. 네, 많이 주셨어요. 의외로 네. 많이 주셨네요. 네. 네. 이 마호가니 제가 로즈우드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마호가니에서 이렇게 사운드 나누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그렇죠. 네. 네. 텔러가 만들어서 그런가? 너무 편파적이네. 너무 편파적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이렇게 마호가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엄 씨가 좋아하는 사운드라 함은 이제 그 로즈우드 성향이 되게 짙은 그런 뭐랄까 좀 화사하고 쫙 그렇죠. 펼쳐진 사운드를 말씀하시는 건데 마호가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호가니의 성향이 약간 좀 로즈우드보다는 조금 어둡고 좀 그렇죠. 텁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그걸 되게 화사하게 잘 펼쳐낸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오이사 씨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다시 로즈우드 잔치예요. 네. 714, 814, 914. 명엄 씨가 뭐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네. 본격 삼겹살 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